오신 지 이제 2년 2개월 만에 그쵸 다시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많이 느끼고 그때 매니저랑 지금 매니저가 좀 다르잖아요. 네, 아까 딱 봤는데 모르는 분 나와가지고 살짝 당황. 이 친구가 이제 오래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보증금을 해줬었거든요. 요금 먹고 날랐습니다. 그 설날 연휴와 함께 연락 두절됐어요. 더 웃긴 건 치즈 분수 대박 났을 때 네. 저한테 겐톡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준 줄 알았다. 죄송하다. 근데 제가 보면 겐톡을 여러 번 보냈었거든요. 천천히 가봐도 되긴 하는데 연락만 해라. 하지만 저에게 연락은 없었고 대박 나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게 해가지고 배심에서 차단받았습니다. 안 받아도 돼. 그냥 실제로 안 받았고 앞으로도 네. 안 받을 건데 그 댐댐이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차라리 싸게 잘 잘랐다 그리고 싸게 네. 배웠다 싸게 배웠다 학원이었다 이래서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 물론 학원비가 좀 비쌌다. 정말 그만큼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친구가 오셨던 장인분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오늘 장인분 피들스틱의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빠라고 할까요? 그때 조상이었어요. 아 조상. 그때 이미 조상이었죠. 네, 그때 이미 조상. 그러면은 저기 그 석유 피들스틱의 석유.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디 몇 개로 티어 어디까지였죠? 제가 총 세 번 나온 거잖아요. 네, 오늘까지 합하면은 처음에는 마스터 세 개, 그랜드 마스터 한 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피들스틱이 리메이크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초청을 받아서 왔었을 네. 때는 다이아 티어였었죠. 하지만 지금 또 다시 리빙 레전드가 돼서 오셨습니다. 지금 티어 어떻게 되시죠? 그랜드. 그 하필이면 또 이제 얼마 전에 피들스틱 장인분이 또 오셨었어요. 네.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거의 모든 꿀팁들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게 꼬인 거라니까요.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네. 이미 그분이 원래 몇 달 전에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테디스틱님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테디스틱님이면 바로 또 이제 일정을 잡아야지 해서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연달아서 잡혀버렸습니다. 네. 여기 챌린저 그러네. 여기 챌린저였어가지고 네. 아 이제 챌린저 달았으니까 가야지. 예전에 다이아였던 갓다기 테디스틱 없다 이제 챌린저 테디스틱 챌린저 피들장님으로 지원하자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니 넘블궁풀이 좀 짧긴 하죠. 와, 2연타 궁이네요? 거의 그냥 마린급 마린님 럼블급으로 네. 네. 보여주실 만한 꿀팁이 있다 그래서 네 이전 장인분이 가져온 거 말고 다른 게 있다고 해서 보여주셨는데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여보자.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가시죠. 아 저번 장인분이 안 알려주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요즘에 피들스틱은 밤수나 뭐 이런 것보다 벨트지 않나. 아! 요즘 벨트예요? 네, 무조건 벨트가 좋습니다. 그 가끔씩 이제 리안드리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벨트 유틸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아직 PBA 패치이긴 하지만 네, 네, 네. 다음 패치 때 벨트가 버프를 먹어요. 이 영상 올라갈 때 찍으면 더 좋다. 그쵸. 근데 또 피들스틱이 액티브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포식자룬을 들다 쓸 게 정말 많죠. 그럼 영리한 사냥꾼 쓰는 거 별로예요? 포식자에다가 벨트 쓰시는데? 근데 피들스틱 하면 꽃이 못 가요. 꽃추? 궁풀이 너무 길어져. 얘도 사실 보물사냥꾼도 진짜 좋은 룬인데 얘가 너무 넘사. 포식자랑 벨트풀이 너무 빨라져봤자 궁극기를 못 쓰니까 그쵸. 와, 결국에 규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땡! 아! 그거야!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지만 상대가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땡! 나이가 차봤자 결혼 땡!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아! 음식 야 이거 역시 또 이제 피들스틱의 꽃이죠. 그쵸. 이 꽃을 제가 발견했다고 하긴 그쵸. 좀 그렇지만 발견할까요? 거의 네 그쵸 거의 네. 그런 급이긴 했는데 실제로 곤충 같은 경우는 최초로 발견한 사람 이름을 지을 수 있대요. 이거 이름 뭐로 정하시겠어요? 바로 땡고추 땡
와 제가 작명하는 걸 너무 어려워서 와 순간 내정좀 왔는데 와 제가 작명을 잘했으면은 테디스틱 이런 아이디어 안 썼죠.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금 경각심을 갖게 돼요. 아~ 그렇다 보니까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거 풀캠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 와 진짜 부드럽다. 그럼요. 네. 제가 이것만 지금 3년째 보나. 그 정글링만 하는 거 ASMR로 내주시면 안 돼요? 아우 가능합니다. 뭐 재밌는데? 와! 이렇게 하면 기계야 기계! 이렇게 하면 3분 15초에 강타 들고 바위기를 먹을 수 있어요. 와 미쳤다. 이러니까 피들스틱으로 챌린저 가는구나. 그쵸. 자 여기서 공포를 이용하려면 시야에서 안 보여야죠? 야 3단이 역시 티어가 높아서 눈치를 채네요. 나이스 공포 깔끔했다. 야 공포로 살렸다 진짜 이거. 나이스. 초반 마인드는 어떻게 갔나요? 약간 내 갱킹을 다닐 거야 라는 마인드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피들은 그냥 이기적으로 해야 돼요. 아 이기적으로? 네. 방금 전에 막 탑에서 초반에 막 도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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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거 싹 다 무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성장형 정글러이기 때문에 아군을 커버시켜주는 뭐 육식 정글처럼 하기보다는 그냥 내 플레이 위주로 하되 우리 팀을 내 플레이에 맞추게끔. 너가 나한테 맞춰. 네. 이런 와드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하는 거예요. 벽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몰아내기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 사드 탑이 왔네. 네. 마음의 소리. 아 이성 잘 잡았어요. 아 여기 여기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벌써 15분 나왔는데요? 이게 핑을 차단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딱 보면은 딱 무시를 해놓으면은 그래도 제 멘탈은 도움이 돼요. 사실 도박이어가지고 하면 안 됐는데 네. 바텀 애들이 올라와 주는. 아 올라왔네 바로. 이게 사실 바텀에 주도권이 있으면 이게 편하게 먹었잖아요. 그죠? 그쵸. 이거 피어 몇 턴? 아 쿠션 몇 도 써?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잘하면 잡을 것 같아요. 하하하. 이 남자 역시. 오! 오! 맞다! 드디어! 그래! 이거야! 많이 날아왔다. 와 킬 관율 100%였을 때 진짜 눈물 났는데. 미드 또 죽었는데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캐리하면 돼요. 어? 다음 판 캐리하면 돼요. 와와와 와, 잡았다고요? 우와! 아니 뭐냐고! 아니 진짜 뭐냐고! 많이 따라왔어요. 아까 네. 1대6이었던 거 치고는 많이 따라왔어요. 야 세나까지 좋았다. 이거는 제이스가 해야지 이제. 이건 이제 아크샨도 와서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아, 버블 타이밍 깔끔하다 진짜. 공포 이런 거 핀 찍어주고. 네. 아 근데 소리라서 안 되긴 할 텐데. 아우, 와 아니 이렇게 셌다고 피들이? 이게 깍 하는 게 세네요. 그쵸 그게 버프를 받은 거라서. 아 이게 네. 언제 버프 받은 거예요? 2년 전에요. 그때 촬영 이후에. 네 촬영 이후에 제가 라이어 보고 있나? 이 말하고 나서 버프 시켜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뭐야? 이건 뭐야? 어? 어? 아니 이건 좀 미드 차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들이 사실 궁 없으면은 좀 약하긴 해요. 아 약한 건 맞고. 네, 약한 건 맞는데 팀원들이 잘 받쳐주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어 여기 또 재밌게 하네. 이거 잡고 죽어야겠다. 와 잡을 수가 있네. 어? 살아! 제발! 아!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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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래도 잡으면은 그렇지! 개, 개같이 부활. 와 개같이 부활. 제가 한 턴 버텼기 때문에 된 거 아닐까요? 그쵸 버텼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아이고, 뭔가 아이고 아이고 가쁘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멀리 갔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즈리얼 잡고
목으로 빼준 다음에 그리고 포탑 쪽으로 살짝 빠진 다음에 전멸로 빼면 초식이! 어! 초식이! 초식이! 아! 일부러 안 쓴 거 아! 오케이! 다시 깨웠어! 그렇지! 왜 어차피 서포트한테 죽은 거기도 하고 맞지! 네.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살아가지고 제압골 늘어나는 거보다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죠. 그쵸. 1킬을 더 내면 이제 제압골드가 버리거든요. 약간 그거예요. 폭식을 해! 그 다음에 호환 거야 지금. 먹토를 한 거야. 아, 먹토가 지금 정글 2대차 미쳤다. 이러면은 진짜 처음에 말한 제가 캐리할 깨우가 가능해요. 아 이런 거 꿀팁. 네. 공포를 걸면은 게이지가 안 줄어들어요. 오! 잔인의 꿀팁. 진짜 그냥 뭐 살아 숨쉬면 계속 잔인의 꿀팁이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캐리하네. 문 잠글게요. 되게 속박하고 10일 동안 영상 찍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저는 항상 이만큼 했는데 와. 우리 팀원들이 저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굴어요. 지금 탑 봐봐요. 063 찍고 막 그냥. 근데 오히려 이런 위기판이 재밌다. 전 재미없는데. 나 이기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이 중요한데 네. CC기가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한 게 딱 탈리 하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벤시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죽는 것만 방어하는 네. 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초시계가 살아있으면은 아까 일부러 초시계 안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큰 그림을 위해서 일부러 안 썼던 거고 아 이미 미래를 본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이게 피들이 진짜 어려운 게 액티브템이 진짜 많이 있어. 많이 가야 돼. 조개사 조개사네? 근데 일단 잡고 하면은 될라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무서운데. 일단 초시계도 있고 아크샤는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알겠죠 상대가? 와, 일단 벨트 와 움직이고. 좋았고. 그렇지! 와씨 진짜 다 따라왔다 이거. 와 이거 뭐야 8-2-4? 미쳤다. 딱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저 피피끼야. 저 사람이 에이. 무난하게 컸을 때 너무 잘해요. 지금 같은 상황 제일 진짜 싫어요. 무섭다. 지금 진짜 무섭다. 근데 제가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이즈기요. 이야 팀목 걸어주고 오케이 전멸 피해주고 와 손싸움 야무지다. 제이스 뭐 해주냐 드디어? 제이스 드디어 뭐 하냐? 하냐? 야 아유 씨 한 개 더! 장인의 꿀팁! 어? 뭐죠? 이게 피들스팅 유저라면은 감히... 어? 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없네요. 없네요. 이게 왜 없지? 칼날부리가 있으면은 이게 피읍이 거의 다 돼요. 풀피로. 그래서 집을 갔다 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칼날부리가 진짜예요. 그러네. 늑대도 체력이 거의 80%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쿨감을 신경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조냐를 이제 한번 웬만하면 무조건 쓸 거예요. 다음 드래곤 타이밍이나 아니면 바론 타이밍 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냐 하위템까지는 사놔야 보험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것까지 안 사놓으면 조냐가 1950원이니까 너무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까지 사놓고 미리 준비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공포 걸어놓고 치면 우리 팀 잘한다. 얘 아까 털리던 우리 팀이 맞나? 그니까 우리 팀은 전설이다. 진짜 숨도 못 쉬고 털렸는데. 어? 제이스의 기묘한 뭐? 저 탈리아 갈 텐데? 비전 써서 넘어왔는데요? 아! 얘라도 어? 나이스 칼날부리. 아 칼날부리가 없다. 아 칼날부리 있었으면은 아, 피움이 이거, 싹 되면서 그냥 네 잘하면 살았을 텐데. 근데 탈리아 땄습니다. 블라디까지? 한 번만 뭔가 보여주면 안 되나? 제발 얘들아 얘. 아니 평타를! 아! 제이스가! 제이스! 어? EQ! 제이! 이!
어! 이큐! 아! 아! 이큐! 아!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는데 이건 네. 좀 어려운 팁. 자 여기서 보면은 얘를 이렇게 끌고 와요. 네. 벨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3인으로. 오. 어? 이건 조금 어 어디 가? 다음에 잡으려고. 아 다음에. 좀 커지면은 이제. 아 맞지. 원래 이게 맛있는 거 먹다가도 아껴놓고 냉장고 넣어야 되거든요. 미치. 자 이제 피들의 꽃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장관이죠? 이게 피들의 꽃이 W 플래시가 되는 거거든요. 오, 후디인가? VR 사셨어요? 어? 이거 와! 캐리 하셨다. 아니 방타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침묵 걸어놨거든요. 공포 나이스 나이스. 이런 먹을 수 있지. 이런 먹을 수 있지. 그렇죠. 피들스틱 할 때 꿀팁. 블라디를 상대할 때 절대 공포를 먼저 걸지. 아 침묵 먼저 날려야 돼요. 공포일 때 W를 쓸 수 있어요? 공포가 예전에는 직발이었는데 아 걸리는구나. 이게 추사체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침묵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반응을 잘 못해요. 그쵸 슉 해버리니까. 네. 방금 삐삐깨양님도 블라디 장인님이니까. 네. 그쵸 장인도 못 피하는 스킬이다. 네. 저거는 지금 템 하나 빼고 풀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템 빌드 딱 4개예요. 벤시의 존 여기 생존 템이 좀 많네요. 보니까 확실히 이 생존 템 2개 때문에 네. 피들이 더 군각을 잘 잡을 수 있게 된다? 아 저걸 그, 보완을 하는 거구나.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이거 2개 먼저 올려버리면은 네. 딜로스가 좀 심해요. 잘 컸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갈 필요가 있다. 공호지판에 가서 딜을 확실히 챙겨주고 네 얘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막템은 뭐가 나요 그러면? 막템은 여기서 모렐로나 진짜 미친 척하고 라바돈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모렐로를 많이 가요. 최대한 뒤에 숨어있으면 가만히 아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하군요. 어차피 얘네들이 앞으로 와요. 이거 맞네 결국. 애들이 급해지면 올 수밖에 없어. 이거 기다렸다가 침묵 날리고 마무리해. 좋았다. 이게 16레벨 궁쿨타임이 20초 남았잖아요. 네. 48초잖아요. 근데 만약에 궁극의 사냥꾼을 안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한 70초 정도 남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들이 진짜 궁 없으면 조금 무기력하잖아요. 크네. 진짜 크네. 군사를 무조건 가야 되네. 포식자는 없어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는데 궁극기는 네.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계속 기다려. 문빛 여명. 이거 이름 왜 읽어? 왜 읽어? 알아서 들어오면은 여기 받아치면 돼요. 저는 말 좀 하자. 에어본 사기. 근데 우리 팀이 다 한 대요. 이제 다 했는데 우리 그렇죠. 다 했어요. 제가 솔직히 자. 이거 다 했으니까 아크샤니 그렇지! 그렇지! 딜량 1등. 와 별표까지 딱. 그런 말이 있죠. 클래스는 일시적이지만. 응? 네. 신청 걸어주세요. 아이디 뭐죠? 오 잠깐 뭔가 이상한 게 들린 것 같은데. 응애 아기 뭐죠 저 조금. 잘못됐나? 하도 심한 아이디들도 많아서. 오우 아, 사람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고. 네.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누르고 네. 그리고 3번을 중지랑 검지로 이렇게 이렇게? 네. 혹시 이거 장인분의 꿀팁이 이것도 꿀팁이긴 한데 테디스틱을 구글에 검색하면 인성이 먼저 나와요. 왜요? 그래. 저 테스터를 검색해 주실래요? 인정! 와 이게 딱 맞죠? 이게 맞는 게 맞네. 딱 이렇게 바에게가 잡히면은 시야가 요렇게가 노출이 돼요. 요렇게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 와드를 받고 스킬을 써서 여기 깨운 다음에 살짝 뒤로 물러나 있으면은 이쪽 오잖아요. 여기서 빨아야 돼. 아 여기서? 네. 반대로 만약에 이쪽에서 한다라면은 초기화시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제 와드를 받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죠.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대를 쏩니다.
좋다. 네, 이러면은 치아 절대 안 돼. 와드를 박는 이유는 가끔씩 피들이 평타를 치다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야가 없어지고 이렇게 나가져요. 네, 그럼 여기 그렇죠. 시야가 보여가지고 여기 그래서 핑을 박아야 돼. 아니, 와드를 박아야 되구나. 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피들이 원래 체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저 상대방도 저한테 체력이 안 보이는 건데 가만히 서 있으면은 허수아비가 이렇게 발동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킬을 공포를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스킬을 쓰면은 공포 걸려요. 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와드를 여기 하나 받고 여기다 피를 와드 하나 받으면 상대방이 누가 저인지 몰라요. 그렇죠. 알 수는 있어도 누가 난 줄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궁극기가 있으면 궁을 쓰면 되고 없으면은 아 그럼 무조건 그거가 공포구나. 공포 따위. 그러네. 원래는 상대의 시야 밖에서 스킬을 맞췄을 때만 공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허수아비가 발동되는 그 가정 하에는 보이더라도 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냥 공포가 됐으면은 공포가 걸리는 거죠. 아, 오케이. 어, 이게 궁극도 똑같고. 그렇죠. 궁도 똑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부시가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W가 모습이 안 보여도 활성화가 돼요. W 누르고 하자면 이렇게 걸려요. 이게 딱 W가 활성화된다 싶으면 바로 튀면 돼요. 그러니까 트린다면 W랑 같은 거죠. 그쵸. 네. 이제 과일기를 먹으면은 시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동그라미로. 네. 저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방금 지나갔잖아요. 어? 그럼 이전에 때렸다는 거네. 제가 지금 여기서 그죠? 치고 있어요. 이야. 자, 2년 2개월 만에 돌아오셔서 실력이 더 향상되고 심지어 이 같은 챔피언 장인분이 두 달 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볼 게 있을까 싶었지만 역시는 역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피들스틱이 좀 내구성 패치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이제 해주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피들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별소자 빌런 피들스틱 존버 탑니다. 제발 내줘. 아니 저번에 피들스틱 내준다면서 라이어 보고 있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 오늘은 여기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